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3D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개발하다 보면 최적화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최적화하는 여러 방법 중 일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무료의 셋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메쉬를 하나로 결합하고 배치 양을 줄여 최적화해주는 도구입니다. 유니티에 배칭 스태틱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것보다 이 에셋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컴바인 했을 때 그 오브젝트를 저장할 수 있어 이 오브젝트를 블렌더 같은 툴에서도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플레이 중일 때만 작동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디아블로와 같이 랜덤으로 맵을 생성해야 하는 게임을 만들 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에셋스토어에서 구매를 하고 패키지 매니저를 열어 설치해줍니다. 설치가 다 되었으면 메쉬 컴바이너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스크립트 폴더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메쉬 컴바이너 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컴바인 하려는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시고 우측 상단의 스태틱 항목에서 배칭 스태틱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체크 해제합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원하는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컴바인 하려는 오브젝트를 빈 오브젝트 아래 넣어줍니다. 그리고 빈 오브젝트에는 메쉬 컴바이너 스크립트를 추가해줍니다. 설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Deactivate Combine Children을 체크하게 되면 원래 오브젝트를 비활성화시키고 컴바인된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Combine Inactive Children을 체크하게 되면 원래 오브젝트를 활성화시키고 컴바인된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Combine 하려는 오브젝트들의 Material이 서로 다르거나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경우 Create Multi Material Mesh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른 설정과 같이 체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액티베이트 컴바인 칠드런 메쉬 렌더러는 오브젝트에 콜라이더가 있는 경우 콜라이더를 그대로 두고 컴바인하게 됩니다. 이때 원래 오브젝트의 메쉬 렌더러는 비활성화시키는 것이기에 디액티브 컴바인 칠드런의 체크는 해제하셔야 합니다. 컴바인에서 제외시킬 오브젝트는 메쉬 필터 투 스킵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크립트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동일하게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여기에 컴바인 하려는 오브젝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생성해주고 적절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스크립트를 빈 오브젝트에 넣어주시고 스크립트를 엽니다. 씬이 시작될 때 컴바인을 하기 위해 스타트 함수에 코드를 작성합니다. 오브젝트에 메쉬 컴바이너를 적용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add 컴포넌트를 추가해줍니다. 각각 설정할 부분을 추가 작성해줍니다. 우선 예를 들어 콜라이더를 적용할 것이므로 Deactivate Combine Children Mesh Renderer를 추가하고 True를 적용해 줍니다. 머티리얼이 2개 이상이므로 Create Multi Material Mesh를 추가하고 True를 적용해 줍니다. 이것만 작성하고 시작하게 되면 Combine 하려는 오브젝트가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콜라이더가 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Combine Inactivate Children을 추가하고 True로 적용해 주고 Deactivate Combine Children을 추가하고 False로 적용해 줍니다. 컴바인 메쉬 함수를 추가해주고 컴바인된 정보를 보지 않을 것이기에 False로 해줍니다. 저장하고 플레이를 눌러 확인해보면 적용되어지고 끄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이브 컴바인 메쉬 버튼입니다. 이 버튼 위 폴더 경로로 컴바인한 메쉬를 저장하게 됩니다. 저장된 메쉬는 따로 하이어라키 창에 올려 배치한 다음 사용된 머티리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에셋은 LOD 설정을 아주 편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보통 3D 툴을 이용해서 LOD 단계별로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만들어줘야 하지만 이 에셋은 클릭 한 번으로 LOD 설정한 부분을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에셋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고 패키지 매니저를 열어 설치해줍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나노로드라는 폴더가 생성됩니다. 컴바인하여 저장한 오브젝트에 LOD 그룹 컴포넌트를 추가해줍니다. 우측에 점 3개를 클릭하면 여러 항목이 나오고 거기서 Auto Generate LOD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LOD별로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여 거리별로 오브젝트가 변경되는지 확인합니다.
간단하게 LOD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최적화 관련 에셋 두 개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